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토개법 25조 광역 도시계획부터 살펴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강론 파트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행정계획들 이것들을 보겠습니다. 이 행정계획은 행정청에서 수립한다 해서 행정계획. 그러한 행정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나오는 그런 행정계획은 그걸 수립하게 될 때 토지 공간을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런 토지 이용계획은 그 장소에 대한 미래상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 그 미래상을 현재상으로 결정해서 그 도시에 있는 군에 있는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는 광역 도시계획이 있고 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 군별로 바로 자기 관할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며 그러한 장기 발전 방향의 내용을 현재상으로 결정해 나가고자 만드는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하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별 도시 군별로 만들어서 그 도시에 있는 토지를 행정청에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때 관리하게 될 때 일정한 내용을 그 도시에 있는 토지에다 군에 있는 토지에다 결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6개가 있는데 6개를 일단 약자로 용, 기, 사, 지, 입 이렇게 해서 좀 생각나도록 기억을 하시고 그러한 내용을 결정 고시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도면이 나오는데요. 그 도면을 무엇이라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 답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형 도면 맞습니다. 바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도시 군관리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토지의 이용 시 우리에게 구속력을 미치시하고 우리에게 처분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토지 이용에 따른 행위자를 받아요.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이용을 못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의 것으로 이용을 하도록 규제를 받는다.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관리계, 지형도면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나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하는 내용 중 첫 번째 나오는 용도지역 종류 그리고 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지함 그리고 용도지역별로 건축물 건축시 적용되어지는 건폐율 용적률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5페이지부터 들어가겠는데 25페이지 보면 광역 도시계 나오죠. 올해 이 파트에서는 함재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들은 정확하게 깨닫도록 하셔야 되겠죠. 가장 먼저 광역 도시계에서 체크할 게 의입니다. 의 지난주 했죠. 그래 이 광역 도시계획은 이렇게 지정된 그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때 어떠한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까요? 그렇습니다. 광역 계획권. 이게 키포인트죠. 그래 이 광역 계획권은 이미 존재하고 있을까요? 지정을 하게 될 때만 탄생되는 권역일까요?
그렇죠. 지정을 하게 될 때만 이게 등장하죠. 그래, 지정을 할 때에는 바로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는 꼭 아셔야 되겠는데, 지정권자는 몇 명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명뿐이다. 이 두 명이 떠올라야 되겠죠. 누가 지정하느냐? 두 명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한 명. 이제 한 명은 누구일까요? 누구요? 그렇습니다. 도지사다 따 이렇게 다른 거 붙으면 안 됩니다. 뭐 시도사 틀리는 거예요. 도지사다. 이 도지사는 팔도 도지사가 있죠. 바로 경기 도지사, 강원 도지사, 충청남도 북도 도지사, 경상남도 북도 도지사, 전라남도 북도 도지사 8명 있어요. 그러한 도지사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로 우리는 앞으로 국장이라 합시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큰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바로 묶어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이때 여기 보십시다. 도 앞에 점 찍고 시가 나왔다. 도 앞에 점 찍고 시가 나오면 이 시는 도하고 급이 같은 광역자치단체다.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인천왕시하고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 인천왕시, 경기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해서 묶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개권이다라고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개권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를 묶을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합니다. 지정하게 될 때는 여기 보십시다. 이 안에 있는 이 시도사가, 여기 봐요. 이 시도사가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요청받아서 지정을 해 나갈 수도 있고,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은 직권으로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이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지정을 하게 될 때 국토교통부장은 다른 부서의 장관이 좀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부서의 장관을 뭐라고 하느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예컨대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신데, 그분이 이 세 개의 광역자산체를 묶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좀 광역개권 좀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때 지정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정하느냐, 목적인 즉 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상호 연계시키고 각각의 공간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 기능이 다른데, 이 기능을 상호 연결시켜서 발전하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 봐봅시다. 각각의 지자체별로 필요한 시설을 각각 만들게 되면, 예컨대 여기다 공항 만들고 공항을 만든다라고 합시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환경 훼손이 심화되겠죠. 막 산을 밀어서 깎아내리고 난리쳐야 되니까는 환경 훼손이 심화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같이 사전에 협의를 정책적으로 조율해서 바로 협의를 도출해가지고 필요한 양의 것을 하나만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그만큼 환경 보전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가운데다 설치해서 같이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럴 때
이렇게 환경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다든가 그럴 때 이걸 지정해 나갈 수 있고요. 또 각각의 지자체별로 도로 같은 거, 철도 같은 것을 나 홀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연결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지자체의 공간과 기능을 상호 연계시켜 나가고자 하는 시설들, 도로면 도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에 그러한 시설들, 아까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서 도로 같은 거,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걸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설을 광역시설이 합니다. 또 아까 공항을 하나 설치해서 인접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런 것도 광역시설 하거든요. 이러한 광역시설을 보다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묶음을 쳐서 지정하게 되는 것을 광역계획권 지정이라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의사라고 한 친구, 도의사는 자기 관할구역에서만 권한행사를 할 수 있어요. 함부로 나무 지역까지 침범해서 자기가 그쪽 가서 대장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여기가 강원도다. 강원도면 그 도 안에 원주시도 있고 인접해 있는 무슨 군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군들 있다면 이걸 들여다보니까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럴 때 이걸 한 문구로 묶어가지고 아까 그런 시설들을 체계로 좀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 광역시설을. 그리고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두 개 이상의 인접해 있는 이 지자체의 공간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켜서 발전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도의사는 자기의 도의 관할구역에 따라 광역 계획권이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역 계획권 지정은 두 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렇게 26페이지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26페이지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죠? 아, 여기에서 꼭 알아둘 거, 지정권자는 두 명뿐인데 이 두 명은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광역계획관 지정권자는 광역시장을 들먹여가지고 출제했는데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광역시장은 아니에요. 인천 광역시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만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부산 광역시장도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만 권한행사 가능하죠. 그때 자기가 인접적 부산 광역시장이 부산 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는 경상남도를 포함해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광역시장은 지정권자 아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지정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걸 꼭 알았어요.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 이걸 명확하게 머리따 새겨두는 게 시험 공부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바로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지면 여기 보세요. 지정했습니다라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시도사에게 통보를 해주게 돼요.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의사에게. 여기 도의사가 아까 원주시 그에 인접해 있는 시군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될 때도 똑같이 지정했다라고 통보를 해주게 돼요. 이렇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통보가 있게 되면 이제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인 광역 도시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해 들어가는데요. 이때 이 수립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수립을 누가 하느냐라는 권자를 아셔야 돼요.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여기 보십시다.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이 세 명이 움직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시장, 경기도사 움직이지. 여기 보셔봐. 여기서 서울특별시대에 있는 25명 자치구청장이 있는데 그네들은 수립권자가 아니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인천광시 뭐 부평구, 계양구 또 옹진군수, 강화군수 이네들이 있는데 그네들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그 위에 대장이 시잖아요. 인천광시장.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 수원시장, 용인시장, 저 연청, 군수 이네들이 움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 이상 큰 광역 자산체인 시도를 묶어서 지정하게 되면 시도사가 움직인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이 안에 있는 그 시도의사가 수립권자가 되는 겁니다. 수립권자가. 그래서 수립권자가 이때는 시도사다 이렇게 해요. 이때 이 자리 광역 도식을 수립하게 될 때요. 보십시다. 이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이 권역의 여러 가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해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느냐? 그 내용인 즉 25페이지 가서 25페이지 아니라 바로 20 쭉 넘어가면은 28페이지 나와 있죠. 가로 3번. 보고 계신가요? 28페이지 가로 3번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거 보면 광역 도시계획 수립 내용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러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그냥 음미를 하고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 보십시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이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이 어딘가라는 공간구지를 밝혀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 계획보면 아 이건 이 장소에 대한 계획서구나, 이 장소에 대한 계획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그리고 각각의 지자체에 분담하게 될 기능 분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거 하자고 이거 하거든요. 그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어떠한 장소냐 앞에 있는 말 꼭 봐두세요. 뭐예요? 광역계획권 알겠죠? 광역계획권. 둘째 이 광역계획권의 환경보전. 여기에도 봐보세요.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이곳에 편입된 공간은 산도 있고 들판도 있고 하천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 그네들 죽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생존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생존해야 생태계가 유지되고 우리도 건강하고 그네들도 건강하게 생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네들 다 죽이게 하면 생태계 파괴 돼서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재앙에 바로 직면하게 되죠. 우리도. 그래서 이 산과 들판과 하천이 연결되도록 정책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녹지관리체계 환경보전조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책 방향한 내용을 포함할 때는 그런 내용을 꼭 포함해야 돼요. 환경 보전과 녹지 관리 체계, 녹지초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 이 산과 들판과 하천이 단절돼 버렸다 그러면 야생 동식물들이 그 산과 들판에서 놀다가 물을 먹으러 내려야 하는데 끊겨 버렸다 그러면 다 죽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되도록 한다 이걸 녹지 관리 체계 환경 보전 조치라 합니다. 그다음에 이 공간을 상호 연계시켜서 발전해 나가도록 이걸 묶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한 만큼 그래 시설의 문제가 중요하죠. 어떤 시설에 배치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꼭 포함할까? 그래 광역시설 있다 포인트 한번 잡아요. 광역시설, 광역시설이지 그냥 기반시설 하면 안 돼. 광역시설,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바로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으로 관악에 걸치는 시설은 도로 철도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이 공동으로 요하는 그런 공항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다 뭐 공항 배치해서 같이 이용하자. 그리고 여기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하나 설치 같이 이용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로는 이렇게 순환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자. 예? 철도는 이렇게 같이 설치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광역시를 하는데 이런 광역시를 배치와 규모와 설치에 관한 정책 방향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수립이 되어졌다 합시다. 그랬을 때 그 시설이 현장이 설치가 되어져버린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오, 맞았어요. 하겠다,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현장에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다. 이건 이렇게 우리 책같이 정책계획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시봐. 이렇게 정책계획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정책, 이 계획서에 집어넣어가지고 맞는데 이 정책을 하나하나 이제 구현해서 현장에 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여기다 도로 설치하자라고 할 때는 무슨 격으로 그걸 받아서 최종 결정해서 하는가? 도시군관리계. 무슨 게? 도시군관리로 입안해서 결정해가지고 이제 설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 나갈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정책계획서인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에는 필요하다면 그 도시군관리를 함께 입안해서 바로 결정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그리고 이 광역 도시계획에는 여기 보시봐. 이 권역에 편입된 땅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소중한 경관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 경관들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년 수백 년 걸려야 돼요. 수년 수백 년 걸려야 되죠. 그래야만이 깜짝 놀랄 만한 풍경이 나오죠. 그리고 경관 이거 보존해야 되겠습니까? 훼손시키도록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보존하고 그대로 잘 형성하고 관리해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죠. 그러한 내용을 이 계획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해서 행정청에서 잘 관리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의 물류유통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광역계획권에 우리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문화, 여가공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제공할 것인가. 이 안에 바로 재해가 발생하면 다 죽죠. 그렇죠? 그래서 재해를 예방해야 되겠죠. 홍수 방지, 산사태 방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 무릎 피해, 수해, 바람의 피해, 태풍 피해, 풍해 이런 거 재해라는데 이런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방제를 해요. 방제하는 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게 된 것이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광역시설 배치 규모 설치하는 내용을 이네들이 세 명이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요. 협의해서 공동으로 이네들이 수립합니다. 이렇게 수립해요. 이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 끝이죠. 근데 문제는요. 여기 봐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네들 세 명이 지금 관여해서 수립하다가 결례됐어. 여러 정책 내용을 처리하다가. 야, 우리 지자체에 있다가 공항 하나 다음에 정책으로 여기다 설치해가지고 같이 이용하자. 너네 동네에 따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자. 너네 동네에 따는 장사실 화장실 하나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지자체 장이라면 세 가지 중 뭘 가져오고 싶겠어? 어? 공항이죠. 서로가 가져가려고 하고 두 가지를 안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결렬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설은 필요하기는 하는데. 그래, 이네들 다 지자체 장들 요즘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고 정치색이 상이합니다. 어떤 자는 야당, 어떤 자는 바로 여당. 그래, 같은 여당이다, 같은 야당이다 그러면 세 명이 만나면 형님 동생하면서 바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서로 색깔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만나게 하면 치고박한단 말입니다. 안 돼, 안 돼 하면서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해서. 그게 결렬될 수 있어요.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셔봐. 이때 혼자 가서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둘이 이상 이네들 공동으로 가서 조정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조정 신청을 누구한테 가느냐. 지정권자님한테 갑니다. 지정권자님한테 가서 조정을 받아요. 그때 기할 것은 단독으로도 조정 신청할 수 있고 얘네들 공동으로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보세요.
만약 혼자 성질내 가지고 탄도로 갔다 도교통장한테 뭐 인천왕시장이 혼자 갔다 그러면 우리 법에 하면 야 미안하지만 좀 진정하고 협의해봐 라고 타일러서 보내는 겁니다. 타일러서 보낸다 이걸 뭐라고 하냐 법용으로 권고한다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권고.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그런 지도입니다. 행정청에서 지도를 내리는 거예요. 행정지도. 그래 이런 권고를 받게 된 자 일단 그 기한 내에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직권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조정을 해주게 돼요. 조정을 해주게 될 때는요 국토교통부장이 그쪽 분야 잘 알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겠습니까? 이 국토교통부장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꼭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 국토교통부장이 됩니까? 바로 대통령 선거철에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대통령 당선시켰다 그러면 대통령이 너 고맙다. 너 와서 그거 한번 해볼래? 네. 해서 청문회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장관 이쪽 분야 잘 모를 수가 있기에 우리 법에서는 야 너 권한 행사할 때 말이지 바로 너의 그 권한을 옆에서 도와주는 기구를 설치해서 꼭 운영해라 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걸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있는데 이걸 중앙도시위원회 그래요. 알겠죠? 뭐란다? 중앙도시위원회. 이 위원회 위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말이죠. 그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요. 연구하고 가르쳤던 도시계획과 교수님을 위원으로 이쪽에서 모셔오고요. 또 9급부터 시작해서 5급, 4급까지 올라간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과 국장님이 계셔요. 이런 국장님을 위원으로 임명해서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그쪽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셔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의 심의를 거쳐서 이걸 조정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시도사가 수립해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봐. 이때 이 시도사가 이제 수립을 하였다 합시다. 이렇게 수립권자로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했습니다. 수립했다면 그 정책 계획서를 지가 확정할 수 있을까 확정 못할까 법적으로? 네. 못해요. 좋습니다. 누구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냐? 여기 보시봐. 바로 이 권역을 정했던 지정권자님이 국토교통부장이 있죠. 국토교통부장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권역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마음에 드시죠? 라고 결재 올려야 돼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승인이야 승인. 뭐라고요? 승인. 그래서 이 시도사가 이렇게 수립을 하였다면 이네들은 그 정책계획서를 확정하지 못하고 못 받아야 된다고요? 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립했을 때에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한테 여기서는 받느냐?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받는다. 자, 여기 보십시다. 이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고자 승인을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승인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승인 신청 기간은 법에서 이렇게 설정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다. 여기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개권을 지정했다라고 통보를 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지정된 사실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광역개권 지정한 날부터 이네들은 몇 년에 그 계획서 수립해가지고 이런 정책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해가지고 승인시켜야 된다고요? 3년. 이 수치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 3년에 승인시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권역, 여기 봐봐요. 광역개권 지정은 실효돼서 없어질까 그대로 유지될까? 1. 실효돼서 없어진다. 2. 그대로 유지된다. 한번 맞춰봐요. 둘 중에 하나. 없어진다. 누가 그러던가요? 궁금해서 물어본데. 누가 그러던가요? 그냥 혼자 생각했다? 그래. 그건 땡. 그래.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이 광역개권 지정은 한번 지정되면 그대로 유지되지 바로 없어지진 않는다. 여기 보시봐. 그러면 그대로 있다고 그랬죠? 그대로 있는데 이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게 한 이 광역도시계획은 그럼 이네들에게 3년의 승인시행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정권자님이 수립을 해야 합니다. 누가 지정했습니까 이거?
국장이 정했죠. 그래서 국장 네가 수립해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 이때 수립한다 그때 단독으로 수립하겠죠. 알겠죠? 이렇게 자기가 수립했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을 받을까 그냥 스스로 확정할까? 오 이건 맞았습니다. 국토교통장이 자기가 지정했고 자기가 수립했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확정해서 끝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관계를 이해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름대로 이 내용이 쭉 연결돼서 머릿속에 새겨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보십시다. 또 경우선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이 국토교통부장안이 이럴 때도 단독으로 수립해서 스스로 확정한데 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수립한다. 무슨 계획과? 국가계획과 관계해서 수립할 때도 국토교통부장안이 직접 단독으로 수립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 국가계획 뜻을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런 거 했죠. 그래. 그래서 쭉 그래.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 목적을 유리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상이나 도시군가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아무튼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이 국장만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계획 관련된 것은. 그래서 그때는 국장이 수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보시봐. 이렇게 이 시도사하고 국토교통부장이 이렇게 여기 이 세 명하고 국장이 함께 이 공동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 어떨 때? 바로 이 시도사 같이 하자라고 국장한테 요청했다든가 국토교통부장이 이네들하고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는 공동으로 수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다. 이제. 그러면 수립을 하게 될 때 그냥 할까? 절차가 있을까? 절차. 그리고 승인을 해줄 때도 절차가 있을까? 그냥 할까? 절차가 있어요. 알겠죠? 이 절차는 여기 보십시다. 수립할 때는 세 가지 절차를 꼭 걸치고 승인과 확정할 때 절차가 같은데요. 그때는 두 가지 절차를 꼭 걸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수립을 하게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게 될 때는 여기에 인구가 몇 명인가 이걸 조사합니다. 그래야 아까 여러 가지 광역 규모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토지 이용상, 주택상, 교통상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측량합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기초조사라 합니다. 기초조사 실시를 하게 돼요. 이건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그렇습니다. 이건 실시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의무사항이다. 즉 필수적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립을 하기 위한 절차상 기초선은 필수적 절차다. 필수적 절차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편해. 임의적 절차다. 이렇게. 임의적 절차다. 필수적 절차다. 필수적 절차다. 임의적 절차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기초적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아까 기초적인 내용은 아까 그런 것들 조사하기 위해서 이네들 이 안에 여러분 땅이 있다. 그러면 이 수립권자가 보았을 때는 타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타인 토지이지만 조사 측량을 위하여 그 땅에 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법적 절차 거쳐서 출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들어가서 조사 측량하는데 나무 혹 돌 같은 장애물에 걸림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장애물을 변경 제거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그리고 그에 따른 손실 발생하면 손실보상 해주면 끝이다. 손실보상은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보상이 된다. 이렇게 들어두세요. 이때 출입할 때는 그 출입 일시 목적 장소를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7일 전에 미리 알려주면 돼요. 며칠 전에요? 7일 전에 미리 알려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들어가가지고 바로 나무, 감나무, 배나무, 뭐 사과나무 있다. 이걸 장애물로서 측량하고 조사하는 데 걸려가지고 장애물이 됐다. 그러면 그걸 변경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 할 때는 미리 동의를 받아야 된다.
못 받아야 된다? 동의. 그래, 동의를 받고 그런 조치를 하게 될 때 며칠 전에 미리 또 알려줘야 되냐? 3일 전에 알려줘야 돼요. 알겠죠? 며칠 전에? 3일 전에.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아까 나름대로 적법 절차를 거쳐서 감나무 30만원짜리를 제거했다. 그러면 보상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마음에 든다고 보상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차 뒤에 있었거든요. 차 뒤에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요. 그게. 그래, 여러분이 복습할 때는 그 내용도 좀 이제 좀 실력이 쌓아가는 시점이니까 그것도 좀 읽어두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뒤에 있는데 아무튼 이따 찾아보고 자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 기초조사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무슨 단계로 들어가냐? 공청회 개최 단계로 들어가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안에 주민들 또 교육 환경 전문가 이런 자들 관계 전문가인데 주민하고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게 해서 의견을 청취하게 해서 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공청회 개최 목적 일시 장소를 미리 알려주죠. 어따? 일관심을 했다. 이래 이상 공고에서 알려주는데 며칠 전에 미리 알려주냐?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려 할 때 미리 14일 전에 알려준다. 뭐 가볍게만 들어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될 때는 여기 보셔봐. 이렇게 광역회권이 지정됐다면 엄청 높죠? 서울특별시 인천하고 경기도니까. 그때 체육관 앞에서 한가운데다 잡고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구분 개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공청회를 개최했다 합시다. 그래 이제 주민들 관계 전문가들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건데요. 여기에서 여기 공청회를 여기 봐봐요. 공청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공청회 주재는 누가 하느냐? 이 수립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 자가 지명한 사람 와서 해준다 이렇게 알겠죠? 지명한 사람 누가 한다고? 지명하는 자 지명한 사람이 주재하지 수립권자가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해 두시고 이 공청회에서 참가했던 주민과 관계 참가들 의견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 제시된 의견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OX.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OX. 그렇죠? 공청회에서 여러분이 의견 제시했어. 근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어떤 의견만 제시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의견을 제시했어. 그거 꼭 반영해 줘야 돼. 반영할 필요 없어. 반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거기서 제시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만 이거. 그게 중요해. 뭐라고? 타당하다고 인정된 의견은 반영해야 한다.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반영할 필요 없다. 이렇게 꼭 이해해 두셔. 그러면 공청회는 끝났어. 이제 봐봐요. 공청회가 끝났다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여기 보셔. 이 시도 여기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시장 경기도시장 수립을 하게 될 때 자기들만 그 지역의 대표구가 아니거든. 당연히 지네들도 그 지역민의 대표구고요. 그 지자체 대표자이지만 그 지역의 대표구가 또 하나 있어. 지방의회. 그 의회를 여기 봐봐요. 서울특별시의 인천광시의 경기도의회 이거 약자로 시도의회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시도의회. 여기 보셔봐. 이렇게 시도사가 수립하기 때문에 시도의회 의견 듣지. 여기 서울특별시의 25개 구청장이 근무하는 구의회가 있는데 구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고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인천광시도 구가 많아. 들을 필요 없어. 알겠죠? 여기에 바로 이때는 시도의회다. 이게 중요해. 구의회 하면 틀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는 말입니다.
도의 공간이 이렇게 광역회권이 포함되면은 여기에서는 31개 시군인데 수원시부터 연천까지 31개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 안에만 그 지역마다 지역적 특성이 너무 달라. 그래서 각각 시장, 군수 의견도 아울러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누구 의견도 들어간다고? 시장, 군수 이렇게. 그런데 여기도 봐봐요. 시장, 군수 의견을 들으라 그랬는데요. 구청장 의견 들어야 한다. 그럼 틀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여기 봐봐. 여기에서 수립한다. 여기 아까 여기 시장, 군수, 군수가 수립하는 이 책에서는 시군의회 의견 드는 거예요. 누구 의견 든다? 시군의회. 그러나 구의회가 나오면 절대 안 돼. 구청장 의견 들어야 한다. 그럼 틀려. 이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이따 또 공부하게 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바로 구의회가 나오면 무조건 땡이다 이렇게 하셔. 구청장 의견 드려야 한다. 구청장에 수립한다. 그럼 무조건 땡이에요. 구청장 구의회가 나오면 땡. 알겠죠? 이걸 기하면 문제 풀 때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 이제 여기 보십시다. 이네들한테 의견 듣기 위해서 이 안을 보내면 며칠이면 의견 제시가 있게 되었냐? 30일 이렇게. 며칠이요? 30일. 이렇게 30일에 의견 제시한다 이렇게 받으세요. 그래서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봐봐.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청에서 승인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은 승인할 때 덜커덕 승인해준다. 절차 걸친다. 여기 보시봐. 이 들어왔던 정책계획서인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 봤더니 그 정책 중에 교육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이 교육정책까지 다 총괄 책임집니까? 아니죠. 그쪽 부서 장관이 누가 있습니까? 교육부 장관. 이번에도 그 교육부 장관이 뭐 휴교하자 뭐 이런 거 다 결정해서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또 이 정책 내용 중에 환경정책이 포함됐다면 누구하고 또 협의하냐? 환경부 장관. 이렇게 이해되죠? 이해되죠? 아, 만약 국방의 정책이 포함됐다면 국방부 장관. 이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을 장이라고 그래. 그 자들과 미리 협의를 해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협의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네들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할까요? 여기도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해줘요. 이 절차 끝났어요. 협의가 끝났다.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은행 이걸 뭐라고 그래? 지방도시계획이라고 그래? 중앙이라고 그래? 오, 좋았어. 중앙. 이걸 지방이라 하면 정말 속 터질 일이에요.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에. 알겠죠? 여러분들은 중앙이라고 다 했죠? 그런 걸로 들렸습니다. 그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심의 끝났다. 그러면 이제 승인에 한 거예요. 또 확정할 때도 똑같아. 기획할 때 이렇게 협의하고 심의해서 승인합니다. 협의하고 심의 걸쳐서 확정한다. 알겠죠? 이걸 약적으로 이제 급할 때는 여러분들 성격 급하잖아요. 그렇죠? 협심에서 승인한다. 이렇게 뭐라 한다고? 협심에서 승인한다. 협의가 먼저다. 이걸 기하기 위해서 협의, 심의 이거 순서를 협심 이렇게 뭐라고? 협심. 협의 먼저 나온다. 그다음에 심의가 나온다. 협심에서 승인한다. 이렇게. 협심에서 확정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정책계획서 확정되었네요. 여기 보시봐. 확정되었다면 이걸 송부를 해줘. 뭐 한다고?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보내주냐? 여기 지자체장 3명한테. 그래. 송부를 시도사한테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시도사가 받아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고해요. 공고. 뭐 한다고? 공고. 이자들이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공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다 게재해서 공고해요. 여기 봐봐. 서울특별시청에서 서울시민의 시정을 알리는 그런 소식지가 있어. 이걸 서울특별시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봐봐. 서울특별시보
경기도에서 경기도정을 알리는 경기도청에서 발행하는 그런 소식지가 있어. 이걸 경기도보. 또 인천광시에서 인천광시민한테 알리는 시정을 알리는 소식지가 있어. 인천광역시보. 이런 것들을 묶어서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공보. 뭐라 한다고? 그래. 이렇게 공보, 공보. 알겠죠? 공보를 한데 공보에다가 그걸 게재해. 공보에다가 게재해서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공보라는 게 여러분 여기 다 지자체마다 그걸 발행해. 공보라는 게 한정되어 있거든, 지면이. 근데 이 정책계획서는 수백 페이지 책자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책자에 그 내용을 싹 공부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그 공보가 만들어지겠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다 그 돈 누가 가져갈까? 시민들, 도민들 했던 그 세금 가지고 하는데 돈 낭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한 페이지 정도나 할당해가지고 공고합니다. 한 페이지도 안 돼. 조금 이렇게 큰 줄기만 하고 이걸 열람하고 싶으면 어디에 이 정책 계획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와서 보세요라고 알려주고 말은 거예요. 이게 공고예요. 공고. 알겠죠? 이때 여기 보시봐. 이렇게 우리 공주한테 일반한테 알린다 알릴 거예요. 공주한테 알리는 것을 공고를 하는데 공고할 때는 다 공고하는 거 아니라고서 아까 이제 그걸 와서 보시고 싶으면 보세요라고 하는 조치에 들어가. 그걸 열람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열람. 열람을 하게 해줄 때 일반에게 열람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열람을 요구하게 되면은 바로 열람을 시켜줍니다만은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 하고 끝이냐? 30일 이상 하면 끝이에요. 며칠 이상이요? 30일 이상. 이렇게 해서 이 계획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정책이라는 것은 유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 이 광역 도시계획을 변경한다? 라고 할 때는 변경 절차도 똑같다 이렇게 하셔. 변경할 때도 똑같다. 알겠죠? 이거 걸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간다. 변경 절차도 같다. 이걸 항상 새겨두세요.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광역 도시를 변경할 때는 공청회 개최는 할 필요 없다. OX. 그렇죠. 없다고 했으니까 X죠. 꼭 걸쳐야 되잖아. 이 절차가 싹 필수적인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쫙 짓는데 알겠죠? 다시 한번 광역 도시를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OX. 오 좋았어. 이제 제도 돌아가시네요. 그래 절차 같다. 수립할 때나 변경할 때 갔다. 이거 꼭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이쪽의 구조도 똑같아. 이쪽에도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 보십시다. 여기 강원도 내에다가 강원도지사가 아까 원주시 인접해는 시군에다 이렇게 지정했다. 가정해. 평창군 뭐 이렇게 해서 인접 시군 몇 개를 묶어서 자기의 관하구에다 지정했습니다. 통보해 줬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바로 세 명이 만나요. 시장 또는 그 군수 세 분이 만나가지고 똑같은 구조가 협의해. 아까 여러 가지 정책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 그래서 공동을 수립해. 수립했다면 바로 스스로 확장한다. 승인신청해야 된다. 승인신청. 이때 승인권자는 누구냐? 지정권자예요. 그래서 도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이때 승인권자는 도의사다 이거 하시고 이때 승인청은 여기도 아까 몇 년이었다? 3년.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3년에 바로 승인청을 해야 된다. 만약 3년에 승인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냐? 이 권역의 지정은 실효된다. 그대로 유지된다? 유지돼. 이때는 3년에 승인청을 하지 않으면 이 권역을 지정했던 자가 누구였어요? 도의사에서. 도의사가 직접 단독으로 수립을 하게 돼요. 알겠죠? 수립했다면 여기서 문제. 도의사가 이렇게 자기가 지정했던 장소 자기가 수립했다면 이걸 가지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 그래. 자기가 정했던 권위니까 국장님한테 갈 필요 없어요. 도사가 스스로 확장하면 된다. 이렇게 확장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보셔봐. 여기도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협의가 만약 여기서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조정시청에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단독 공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의사가 협의 바로 결렬되어서 조정시청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일단 단독으로 조정시청하면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협의하도록 공고에서 보내고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바로 도시계기원에 지방에 있는데 도청에 지방도시는 힘을 거쳐서 조정해주고 결과를 주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할 때 절차도 똑같아. 필수죠. 여기에서는 시도란 말 안 쓰고 시군의회, 알겠죠? 시군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해서 승인청에 들어가면 도의사도 절차가 똑같아. 승인해주고자 할 때는 무엇의 절차가 필요하다? 협심 절차가 필요해. 알겠죠? 다만 용어만 주의하면 돼. 이 도의사가 승인권자로서 승인해 주기에 앞서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친다 했는데 이때 협의는 이 정책 내용의 것을 보니까 교육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면 강원도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강원도 교육감이시거든. 강원도의 정책 내용 중 바로 아까 교육정책이 아닌 환경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면 환경부 장관이라 그거는 지방환경관에서 장이라는 사가 있어. 그네들을 뭐라고 하냐. 중앙이라만 쓰고 관계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관계행정기관장.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요. 협의 요청들하면 30 의견 제시. 협의 끝났어. 그 다음 뭐 한다? 심의. 여기서 심의는 중앙이란 말 쓸까? 지방이란 말 쓸까? 오, 좋았어. 이제 제대로 돌아가네. 지방도시. 여기 봐봐요. 이 강원도청에 도의사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관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지방이라고 그래. 알겠죠? 지방도시 심의 거쳐서 승인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수립했다면 스스로 확정한 데 똑같으시죠. 이렇게 해서 확정한 다음에 승인한 다음에 이걸 송부해줘. 누구한테 송부할까? 시장 군수. 시장 군수한테 보내는 거야. 알겠죠? 시장 군수에게 송부래. 송부를 받았다. 그러면 이네들이 똑같아. 구조는 바로 시군에 공보했다가 게재해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한테 열람을 해주게 돼요. 열람을 우리가 요구하면 해주죠. 며칠 이상 열람을 해주면 되냐? 30.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보셔봐. 이 수립을 하게 되는 경우 여기 시장 군수란 자들이 요청했다. 도사님한테 이렇게 같이 하자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 경우수를 이해해 두셔. 여기 봐봐요. 여기 시장 군수 세 명이 만나가지고 이런 정책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답이 없어.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세 명이 만나가지고 협의합니다. 협의해가지고 아예 도의사님이 수립 좀 단독으로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요청하면 도의사가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수립해서 스스로 확장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관계를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광역 도시의 수립권자는 종합 정리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었죠.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도사도 있었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시도사도 있고 시장 군수도 있고 도의사가 있죠. 그래 이네들을 한 줄로 열거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먼저 써주고 상급자니까 그 다음에 시도사도 그런 수립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도의사 여기 하나 나왔으니까 그냥 놔놓고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권자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알겠죠? 아, 광역도시 수립권자 누구누구 있어? 말해봐. 그러면 국장,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가 있는데 쥐. 구청장 포함된다 안 된다? 수립권자 안 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주민은 수립권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주민들 안 돼. 중요한 행정계획인데 주민은 수립권자가 될 수 없어. 이게 핵심이니까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 수립권자에는 구청장 안 들어가죠. 주민 안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그리고요 여기 봐봐요. 이 광역도시계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할까? 기준
오, 좋아. 여러 가지 행정계획,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획의 기준은 누가 다 정해준다? 국토교통부 장관. 알겠죠?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다. 이 광역 도시계획을, 여기 봐봐.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이 광역 계획권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뭔 사? 미래상.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이게 봐봐요. 여기 아까 서울특별시 인천하고 경기도라고 했죠. 국토가 이렇게 있다. 남쪽에. 그러면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놓고 있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국토종합계획하고 광역계획권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뭐가 더 상위계획이라고 했어? 국토종합계획이 상위계획이니까 국토종합계획과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되지 국토종합계획의 내용과 바로 배치되게 이 계획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봐 광역도시계획 내용에는 정책방향,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내용을 꼭 포함해서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책계획서예요. 정책은 이네들만 추진하죠. 이네들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두죠. 그만두고 새로운 국장이 들어오고 시도사, 시장수가 들어오면 지네들 마음대로 정책을 막 마음대로 행사해서 국토를 엉망을 만들어야 되겠어. 만들어 방치해야 되겠어. 계획을 확정해놓고 일관되게 그 계획에 맞게 구속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 같겠어. 후자죠. 후자. 그래서 이 계획은 그런 정책 추진자의 이네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만들지 우리 일반인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일반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는 정책계획서에 불과해서 이 관계 행정기관만 구속하지 대내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에게는 아무런 구속이 없다. 이런 계획을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이 없다. 이런 계획을 뭐라고 하냐? 비구속적 계획을 한다. 뭐라 한다? 그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이 다 대내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런 계획 중에는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 있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책계획서인 광역도시계라든가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이런 것들은 정책계획서에 불과해서 행정기관만 대내적으로 구사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데 이런 계획을 뭐라고 하냐? 비구속적 계획을 하고 비구속적 계획은 우리에게 효력, 처분성, 구속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아서 우리의 사익에 침해가 없으므로 이 계획들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를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광역 도시계 확정되어서 여기 봐봐요. 이걸 시행하게 될 때 이걸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누가 그러든가 있다고. 궁금해서 물어본데 광역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광역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 그거 써놨을 건데 안 써놨나요? 써놓으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책에는 없어. 그래서 써드렸을 거예요. 제가. 지난 코스에 그것도 써놔라고 없으면. 이렇게. 도시, 자, 광역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 규정 있다 없다? 그래. 이게 잘 나오니까 이따 가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냐? 이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서 지금 발전하도록 유도하고자 계획서가 만들어졌어. 두 개.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광역에서 배치 규모 설치가 나요. 어렵게 조례해서 지금 확정해놨는데 이걸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하. 그러면 이 지자체장들은 임기가 4년이거든. 4년 끝나고 새로운 지자체장이 나와서 5년마다 이걸 건드려버리면 이 정책에 혼란이 올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조금 후에 할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별 도시군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으로서 이것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알겠죠?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잖아요.
바로 뭐가 뭐가 있나요? 기본하고 관리가 있죠. 네. 도시 군계획은 개별 도시 군별로 맞는데 그것은 기본하고 관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에서 정비를 하도록 됐냐?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아까 여기에서 아까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이거하고 저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 다시 한번 광역도시군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 규정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없는데 여기 보시봐. 아까 이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봐봐요. 여기에 인구가 몇 명 살고 있는가 조사했어. 또 사회 경제 문화 현상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이걸 조사했어. 그리고 주택상 교통상 뭐 토지용상 이걸 다 조사했네. 어마어마한 정보가 나왔겠죠. 여기 보셔. 이 정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의 예산 가지고 지금 여러 전문기관들 동원해서 조사하고 측량했을 건데 그 정보 한번 쓰고 버려야 되겠어? 구축해야 되겠어? 그래. 그래서 우리 법원은 작년에 이걸 만들었는데 야 기초조사해서 얻었던 정보 있잖아. 정보를 구축해라라고 의무를 가고 있어요. 알겠죠? 그 정보 체계를 구축해라. 정보 체계를 여기다 포인트 맞춰. 기초조사 정보 체계입니다. 뭐라고? 기초조사 정보 체계예요. 알겠죠?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라. 너네들, 지자체장들. 그리고 그 정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앞전에 조사 체계가 이랬는데 또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몇 년마다 이거 다시 변동된 정보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느냐? 5년마다. 그때 지자체장이 5년마다 바뀌거든. 4년마다. 4년 되면 끝나고 5년차 새로운 지자체장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이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등록된 정보 다시 타당성 있게 바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서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겠죠? 기본서 있는 거. 이제 쉬었다가 뭘 보느냐? 바로 기본계획을 보겠어. 기본계획. 바로 36페이지 기본계획을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죠.